특별자치도시대가 개막하면서 정부의 승인 없이도 각종 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전북은 당장 10조 투자로 인력난이 우려되는 새만금에 인력 양성과 고용을 지원할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운영 예산은 결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돼 자치도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새만금에 10조 원의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한 전북자치도. 연초부터 17개 업체가 하나둘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분위기는 한껏 고조돼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족하죠. 부족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족을 하고 이런 것들은 도와주셔야 되는데. 새만금에 앞으로 4년간 입주할 기업은 모두 42개. 올해 당장 인력 2,200명이 필요하고 내년엔 2배가량인 3,700여 명이 필요합니다. 모두 1만 900여 명이 필요한데 현재 보유 인력만큼 더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자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고용특구 특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구로 지정하면 2차 전지나 탈탄소화 사업 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 서비스 센터 설립, 직업 훈련과 일자리 소개 등 관련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현재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을 위해서 용역을 진행 중이고 고용노동부 새만개발청 등과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운영 예산은 넘어야 할 산입니다. 특히 재정 특례가 없는 전북자치도는 정부로부터의 예산 승인이 필수. 기존 전라북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치도는 일단 새만금 개발청과 협력해 특구 지정과 예산 확보가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자도법과 세특법이 융합이 돼서 고용 창출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적극 지원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기업 유치 성과와 반대로 심각한 인력 가뭄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자치도는 올해 말까지 인력과 예산 확보의 근거가 될 조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